우승한 경험이 요 대회 말고도 있어요? 아니요, 우승은 처음이에요. 그러면 최고 성적이? 준우승. 어디서? 양구국제랑 국제준이요? 네, 양구. 고등학교 때는 양구국제랑 개인전. 오늘 센터홀까지 갔는데 좀 경기 중에 제일 고비가 왔을 때가 언제쯤이었어요? 제일 고비는 3세트 5대6의 러브콜이었을 때. 아, 그 다시 동점돼갖고 역전했을 때. 그때 당시에 좀 생각, 아,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?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? 5대5까지는 괜찮았는데 5대6 넘어가고 러브콜이 되니까 솔직히 그냥, 아, 그냥 마지막이니까 내공 확실히 쳐야겠다 했는데 내린 거예요. 축하드리고, 그 이번 그 명지 오픈에서 우승을 처음 자신의 첫 우승을 한 거잖아요. 그 좀 이 대회를 통해서 내가 뭘 좀 배웠다, 뭘 좀 얻은 것 같다 그런 게 있어요? 첫 세트를 이겼다고 해서 첫 세트 전체적으로 이긴 게 아니고 첫 세트를 졌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끝까지는 포기하지 않고지만 하는 거 그런 거죠? 네. 아, 이렇게 좀 세트 올가고 좀 어떻게 보면 역전을 한 거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값진 것 같은데 앞으로 요거 경험이 자신에게 좀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? 이번 때는 이 우승했다고 해서 자신감을 얻은 것보다는 그냥 끝까지 해야 되는 거, 그냥 배운 것 같아요.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. 그래도 자기 첫 우승인데 굉장히 기쁠 거 아니에요? 얼떨떨해 기뻐요? 아직 아니 모르겠어요? 누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? 큰아빠? 큰아버지가 여기 오셨나요? 네. 그러세요?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경기 잘 봤고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잘했습니다.